방금 보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가운데 이 농어촌을 특별선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이어 농업 단체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가 국회의석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초래하면서 농어촌의 빈곤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이제 마지막 소통 창구였던 국회의원 의석마저도 줄어들어 농업 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도농간 소득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사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 어떤 인구 논리나 경제 논리로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민들의 어떤 산업적 가치나 농산업촌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고 그 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동석한 농어촌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맞춘다고 하면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정책을 계승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치권이 농어촌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냥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밀란 수준의 농어촌 지역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정치권이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